지금보다 10kg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9년, 10년 유지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오늘은 거의 처음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체중 변화가 그렇게 있지 않아가지고 평생 날씬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2년 전쯤 펜로스 증후군을 심하게 앓으면서 그때 갑자기 폭식증이 왔어요. 지금보다 10kg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때 60kg 정도였고 지금은 50kg 정도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쪘던 살을 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 지금 거의 9년, 10년째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유지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남들처럼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식단은 사실 없어요. 어떻게 제가 몸에 좋은 습관들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제가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한을 두지 마세요. 올 여름에 나는 비키니를 입어야지, 올 여름에 바프 찍어야지 이런 목표들을 세우잖아요. 식단하고 운동해서 날씬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되면서 다시 뚱뚱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내가 여름까지만 살고 가을, 겨울은 안 살 거 아니잖아요. 계속 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 후에 내 모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지 그 단기간만 내가 날씬한 사람으로 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연기 일도 하고 모델 일도 하면서 촬영일, 디데이까지 날씬해져야 된다는 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촬영 때까지 하루에 사과 하나 막 이렇게 먹으면서 굶어요. 그리고 그날 촬영 끝나면 막 폭식해요. 이러다 보니까 위도 안 좋아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빨리 살을 빼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할 얘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폭식증이 정말 심했어요. 거의 토할 때까지 먹었고 그때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 때인데 가족들이 막 못 먹게 하는 것도 사실 아닌데 가족들이 잠들기 기다렸다가 새벽에 막 몰래 나와서 이것저것 또 먹고 폭식증을 고치는데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요가였고 또 하나는 이거 먹어서 뭐해? 라는 생각이었어요. 괜히 맛도 없는데 칼로리만 높은 그런 식품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먹어서 뭐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 어? 그러게? 나 이거 먹어서 뭐 하려고 이걸 먹으려고 했지? 라는 생각을 저 혼자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폭식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가는 그냥 하나의 큰 계기였어요. 나를 숨쉬게 하는 것들이라는 에세이를 읽고 그 다음날 당장 요가원에 저도 등록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요가는 운동으로서도 의미가 있었지만 멘탈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점점 달라붙는 거를 자꾸 입게 되다 보니까 식욕이 조금 조금씩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폭식증을 고치는 방법으로 폭식이 터질 때 무조건 트리거가 되는 음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폭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폭식에 저만의 어떤 루틴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 시작이 저는 무조건 삼겹살, 제육볶음, 고기더라고요. 그걸 먹고 디저트 먹고 과일 먹고 이런 루틴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폭식의 트리거가 되는 음식은 바로 고기였거든요. 채식도 거의 9년,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채식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폭식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폭식의 트리거가 되는 고기를 저는 제거를 함으로써 그 다음 폭식이 이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고기가 먹고 싶지 않냐, 생각이 나지 않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사람이 정말 신기한 게 알러지가 있다거나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저거는 내가 아예 못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진짜 배가 고파서 음식이 땡길 때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죠. 물을 먹어본다, 브로콜리를 먹어본다 뭐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양치했을 때 제일 구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양치를 하고 나면 입맛이 사실 뚝 떨어지잖아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하면 그거는 가짜 배고픔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구별을 지금도 해보고는 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대식가예요.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먹는 거를 보고 정말 많이 놀라거든요. 제가 적게 먹지 않아요. 가끔 저도 오늘은 진짜 음식이 정말 맛있어 하면서 폭식을 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그 다음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날 거의 늦은 오후까지 커피 정도만 마시고 음식은 잘 입에 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의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또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렇게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식단 같은 거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는 그 트리거가 되는 음식을 아예 제거했잖아요. 다른 음식들은 다 먹었어요.
대신 처음 살뺄때 요가를 했잖아요. 물구나무 서고 이런 자세들도 많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고 가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녁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조금만 먹게 됐어요. 요가를 갔다 오면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뭔가를 막 챙겨 먹기는 죄책감이 드는 시간이 돼버린 거죠. 야식은 그래도 조금 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먹고 싶은 건 다 먹는데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채소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요즘 자주 해먹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포케고요. 하나는 야식 땡길 때 가끔씩 먹는 양배추 샐러드인데, 포케는 그냥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 넣고 병아리콩 넣고 마지막에 크리스피 어니언 올려주고 간장 뿌려 먹으면 돼요. 재료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식단이라서 제가 자주 해먹는 건강식이고, 양배추 샐러드 이거는 밤에 가끔 짭짤한 게 땡기더라고요. 그때 그냥 생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참기름, 소금, 후추 이렇게만 뿌려 먹어요. 혹시 안 해보신 분 있으면 이거 꼭 해드셔보세요. 진짜 간단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떤 운동이 다이어트에 최고의 효과를 보였다, 이건 사실 없어요.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을 습관처럼 내 몸에 체득시키는 과정,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거의 수영하고 배드민턴 아니면 가끔 헬스장 가서 웨이트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스태퍼 있죠?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요가 매트 하나 정도 공간이 있다 하는 분들은 요즘 유튜브에 홈트 영상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거 보고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몇 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운동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근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뭐 내가 세 번 운동하기로 했다 하면 월, 화, 수, 목을 밀어서 자꾸 금, 토, 일에 몰아서 하게 되고, 그마저도 나랑 타협을 해가지고 아 이번 주에는 그냥 주 2회만 할까? 다음 주에 주 4회 해야겠다, 저 스스로랑 자꾸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 시간이 짧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20분이든 30분이든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애플워치예요. 매일매일 제가 활동한 내역을 볼 수 있잖아요. 세 개의 링이 매일매일 채워지거든요. 저는 이 세 개의 링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꼭 채우려고 해요. 만약에 운동을 못했거나 운동이 부족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 밤 12시까지는 제자리 뛰기를 해서라도, 팔 벌려 뛰기를 해서라도 무조건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영을 아침에 하거든요. 의지가 약한 분들 아침 운동이 좋은 게 저녁이 될수록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아 오늘은 몸이 여기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하니까 쉴까? 오늘 저녁에는 약속도 있고, 아 그래 오늘만 쉬자, 빼먹는 날이 많아요. 근데 아침에 운동하는 걸 루틴으로 해두면 자기 전에 운동 가방을 싸놓고 자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잠도 깨기 전에 그냥 그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는 게 기분이 상쾌하고 하루를 길게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큰 생각이나 고민 없이 그냥 한다는 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침 운동하고 나서 제가 단백질 하나씩 꼭 먹거든요. 이것저것 먹어보고 제 입맛에 가장 맞는 걸 찾았는데 더담백 커피 맛, 그게 정말 맛있고요. 아침에 운동하고 나서 그 더담백을 하나 마셔요. 단백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포만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오전 시간 내내 그 단백질로 인해서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저는 저의 삶에 맞는 방법을 제가 찾은 거고, 본인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저는 완전히 막 군살 없는 몸짱 같은 몸매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 마른 몸매도 아니에요. 폭식증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고 제 모습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런 나날을 겪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온 것들을 한 번쯤은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이어트 생각도 많이 나고 하는 계절일 텐데요. 여러분도 부디 몸 망치지 말고, 건강 해치지 말고, 건강한 방향으로 몸을 가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린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